제가 오늘 최강기합에 나와 있는데요. 아니, 보여야 할 패딩을 안 보이고 이렇게 모래만 잔뜩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제가 오늘 우리 최강기합의 폐기물 처리 기술을 알아보러 왔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모래만 있어요. 이거 뭔가요? 여기 있는 모래 같은 경우는 건설 폐기물을 재활용해 갖고 저희들 건설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현장입니다. 아니, 이 모래가 건설 폐기물이라고요? 아니, 보통 폐기물이라 하면은 좀 냄새도 나고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전혀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요? 건설 폐기물은 유기물질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요. 냄새가 나질 않습니다. 에이, 거짓말! 현장 가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게 다 폐기물 처리를 하는 현장인 거죠? 그렇죠. 선별하고 화쇄 분쇄를 통해 가지고 건설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토사와 그다음에 모래로 다시 재탄생이 됩니다. 와, 근데 진짜 먼지가 안 나네요? 옥 내에서는 이제 미스트라든지 그다음에 물 분사 시설로 인해 갖고 거의 먼지를 억제를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발생되는 먼지 같은 경우 외부로 유출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아, 그러면은 저기 지금 물이 나오는 게 지금 스프링클러인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아, 우와. 물을 분사를 해갖고 비산되는 먼지 자체를 바닥으로 다 떨어뜨려 주는 겁니다. 하루에 몇 대 정도 트럭이 들어오죠? 적게는 300대 정도 들어오고 있고요. 많게는 400대에서 한 450대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파트로 치면은 몇 채가 들어오는 거죠? 20층짜리 건물 한 동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보시면 돼요. 거기 앞에 사람들이 계시는데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인력 선별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기계적으로 선별이 안 되는 것들을 일반 사람들이 들어가서 선별을 하는 겁니다. 아까 보셨던 건설 폐기물 자체가 반입이 돼서 여기가 파쇄가 되고 2차 파쇄, 3차 파쇄를 통해 갖고